실제로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죠. 바이두에서 검색을 해보면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 음식 문화인데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영상으로 이슈된 중국의 포크레인 김치와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많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 비비고는 김치가 들어간 제품은 모두 파오차이로 표기한 뒤 중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큰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김치로 상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할 뿐더러 염장식 야채식품도 전부 파오차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중국의 식품안전국가 표준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도 중국 PPL 논란이 있었는데요. PPL은 협찬을 대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의도적으로 제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일종의 광고 기법인데요. 사실 이런 PPL은 처음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의 협찬을 받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국이 김치부터 시작해서 판소리, 한복 등 동북 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통 음식인 비빔밥 PPL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빈센조는 한류스타인 송중기가 출연하고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되는 만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외국인들이 비빔밥을 중국 음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K-POP, K-드라마와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고 한 번 방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꾸준히 회자되는 만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지난 3월 1일 3.1절 102주년을 맞아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진행한 한 국내 패션 브랜드가 중국 네티즌들의 항의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어요. 하루 40만 명, 연간 5천만 명의 유동인구에 달하는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특정 국가의 역사와 관련된 이미지가 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외 매체에서도 주목했죠. 이 브랜드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칭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왜곡된 사실을 정정할 때까지 중국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도 했어요.